나에게 궁정 여행이란 그 낯선 곳을 같이 보면서 너를 알고 나를 알아서 우리가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궁정 여행이란 건 저한테는 굉장히 막연한 거였어요. 그게 뭘까라는 생각을 이번 프로그램 통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직도 저한테는 답이 없어요. 숙제 같은 거고. 근데 궁정 여행이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이제 감은 잡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정 여행이 갖고 있는 이 매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선 첫째는 이 만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평상시 일반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왔던 걸 갖다가 좀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된것 같아요. 그래서 한60 이후에 내 스스로 기획해 가지고 잘 매치를 해 가지고 한번 기획을 한번 해봐야겠다. 물음표로 그냥 제가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아직도 물음표 같아요. 아니,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 거를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또 여행으로 막막 연관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애들 현장 체험학습 왔는데 이 오름을 재밌게 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해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치? 사람을 만나가는 거 이런 거라는 생각이 그런 답을 저는 좀 내놓게 된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답했을 때 궁정여행은 재미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강의를 다 듣고 나니까 참 신선하고 즐겁고 좋았어요. 그래서 공정여행과 접목지어서 어떤 생각을 할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예, 좀 떠오른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생태 관광, 문화 관광, 이런 것들이 제 중국 사람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사실 공정여행 교육 받을 때부터 내가 하고 있었구나를 느껴요.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육지에서 발이 좀 넓은 편이거든. 그래서 이제 친구들 또는 아는 지인들 해서 전부 다 여기로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가이드가 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에 대해서 좀더 알아야겠고 배우게 되고 이제 그리고 주위나 뭐 밥을 먹더라도 주위에 식당 같은 데 좋은 데 있으면 조금 저렴하고 여기에서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이 이 공정영이하고 제가 했던 부분이 참잘 맞아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거를 그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 자체가 공정영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제주도에 있으면은 저기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요. 그 보면은 같이 얘기하고 뭐 그런 거를 원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게 공정여행을 원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 내가 그 매뉴얼 만들고 뭐 그런 게 어찌 보면 그게 프로그램화 될것 같아요. 아니면 그게 그러면 베풀어 주는 게 공정여행을 아닐까. 그리고 제가 처음에 공정여행이 뭐냐, 7강이었나요? 이거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끝나서 제가 나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에게 공정여행은 새로운 눈이다. 제가 이제 겪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그런 어떤 이 시각을 이제 갖게 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이 만남이 또 굉장히 좀 저한테는 즐거운 어떤 걸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30년 교직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제가 그냥 아람다 스카우트를 계속 했거든요. 현장에 있는 동안 내내. 그래서 이제 수련 활동이라든가 체험 활동을 많이 다녀가지고 그냥 그게 이제 익숙해져 있었는데 육지에 있는 친구들한테 아, 나 공정여행 배운다 했더니 그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아, 그럼 수학여행 프로그램 직원여행 다 공정여행 좀 짜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다 돈이 안 된다는 게 나에게 다음은 공정의 돈이다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번 해서 내 상품대로 움직여주면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돈이 안 되더라도 정말 농가에도 돈이 되고 마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공정한 여행을 되는 것을 실제로 배울 수 있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큐 사인 들어갔어요. 큐. 공정여행이란 것은 여행 모든 여행에 기본으로 깔리는 바탕, 기본고 뭐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행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유상입니다. 그 휘게라는 말이 있어요. 덴마크어인데 편안하게 함께 따스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정 여행이 휘게다. 편안하게 함께 따스하게 하는 여행이다.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요. 휘게하게 살아요. 그 사실은 저희가 여행사를 출발하면서 고민하면서 제주 공정 여행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고민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배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함께 이렇게 관계 맺을 수 있다는 게 아마 가장 큰 자산이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공정 여행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 장담할 수 없지만 제주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그게 더 확신됐다고 할까요? 혼자서는 저희 혼자서는 어렵지만 같이 하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매번 행복하게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